우와, 소리 봐, 소리. 우와. 너무 맛있다. 자, 지금 미치신 분들 계시죠? 갑자기 일을 놓고 정신줄을 놓은 상태로 치킨집을 찾아가서 빨리 문을 열으라며. 자, 너무 맛있는 소리가 진짜. 와, 냄새가 장난 아니다. 유수진 씨. 네네. 닭뼈 발굴을 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 김상현 씨, 치킨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치킨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음식을 떨어뜨린 일은 없습니다. 예. 주설아 씨, 문세현 씨 오기 전에 빨리 드세요. 아, 그래, 아 문세현 오죠? 예, 이게 문세현이 갖고 왔어. 문세현이 갖고 왔죠. 최선아 씨, 준현 오빠 사실 밥 먹고 왔는데 우리 기대 충족시켜 주려고 억지로 먹고 있는 건 아닌지요? 어? 예리한데. 아니, 오늘 진짜 공복이라 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방청객. 편안하게 드세요. 이제 또 다른 체급이 들어오기 전에. 네네, 알겠습니다. 예, 드셔야 돼요. 예. 좀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공지할 테니까. 네네. 편하게 드시면서. 천천히 좀 해주세요. 예, 예. 7월에는요, 사연 진품 명품 주장원에게 월장원 상품에 준하는 보너스 선물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번 주 주장원은 백화점 상품권에다가 추가로 에어컨을 받게 된다고 하니 빨리 사연 써서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저희가 새로 이제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콕 집어 다시 듣기 코너를 하고 있는데 나는 컬투쇼 요 부분이 콕 집어도 다시 듣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시간 통, 30분 통도 아니어도 돼요. 한 2분만 좀 들려주세요. 그 부분 2분이 너무 즐거웠어요. 뭐 김준현 씨 먹는 소리만 좀 다시 들려주세요. 그러시는 것들 다 여기다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의 1077로 다시 듣고 싶은 부분 콕 집어서 다시 보내주시면 우리가 유용하게 잘 써먹도록 할게요. 예, PD들이 찾아서 노력해서 편집하는 건 지들 몫이에요. 지들이 하는 일이 편집이나 하고 그런 거지 뭐. 자, 이렇게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괜찮으시죠? 예. 상품 소개도 혼자 할게 형이 그냥 먹어. 예. 감사합니다. 예. 먹는 소리만 계속 옆에서 들려주고 계세요. 자.